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자,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현영 기자. 자, 대체 북한이 지금 어떻게 왜 쏜 건가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지점은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미사일은 100km 이상을 날아가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군 당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무력 주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합의는 키 리졸브에 앞서 어제부터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연습 CMX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당분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의 도발이나 무력 시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안희평령입니다.